소년주를 닮은 천재 판사의 증거인멸에 의해 아무도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아버지 강원만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의 그림자의 방향을 모든 힘을 다해 쫓기 시작하는 한편, 평생을 명예로운 판사였던 판호는 아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죄책감은 조금씩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상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쳤을까? 이 까닭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봤자 겨우 존경이나 받는 삶을 위해서 그의 내 아들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이유가 될까?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오직 아들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아버지들의 무자비한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유아나 반드시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판호의 선택이 불러일으킨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일단 현장 정리하고 감시 끝나는 대로 바로 나한테 연락해. 네. 천강이는 어디 갔었니? 할머니랑 청아 있어요. 그런데 이상택이 살던 집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재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강원의 표정과는 달리 얘기 들었어. 폭발 사고 났다고. 판호와 국회의원 이완은 강원이 피해 복수를 시작한 것이라 확신하는 동시에 김강원 지시야. 아이른 아비는 지옥 끝까지라도 간다더니 아 오래오래 지워. 어떻게 그런 짓을. 오늘 가스 폭발 사고가 뉴스에 나올 거야. 이 상태가 알게 돼. 노모와 딸아이를 잃었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지. 게다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맹순이 사고까지 뒤집어 썼으니까. 김강원이 노리는 건 복수가 아니야. 곧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겁에 질리게 되면서 미키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미키야. 이완은 차를 훔쳐갔다 걸린 이상택을 강원보다 먼저 찾기로 하지만 지금 이상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이 홀라당 탄 거 알면 무슨 짓을 벌이지 몰라요. 그 사고를 내고 송파는야. 그러니까 조용히 차만 폐차시켜도 될 문제잖아.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폐차시켰으면 들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까? 에?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우리가 알면서 했든 모르고 했든 사건을 조작했던 사실을 김강은 회장이 알게 되면 여기 있는 우리 포함 우리 조직원들까지 몰살이에요. 지금 김강은 회장을 찾아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솔직하게 다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송판호가 내 후년에는 헌법재판소 대법관이든 고등법원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할 인물이야. 응? 이 일만 빼면 사방팔방 탈탈 털도 먼지 하나 안 나올 인간이거든. 맨날 우원 뒤치다거리라는 부두파가 송판호의 이런 약점을 지고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확실해요? 세상에 확실한 걸로 아무것도 없어. 어? 다만 확률이 높은 곳에 전부를 걸 뿐이지. 감히 어디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이하는 판호의 미래 자신의 정치 인생을 베팅하게 되고 그래서 하신 말씀은 지키셔야 합니다. 잘 좀 처리해. 부두파는 판호와 이와의 약점을 동시에 손에 쥐고 더 이상 우원의 뒤치다꺼리나는 조직이 아닌 지금의 우원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그 시각 강원은 오늘의 화재 사고로 무슨 일로 큰아들 상혁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범인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고 일어나. 아니 불속성 싸대기 뭐야 이거. 왜 이러세요? 성인이를 죽인 범인은 내가 찾아낸다. 그의 앞다운 벌은 내가 준 거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복수의 한 조각까지 자신의 손으로 행할 거라는 차가운 분노. 미국으로 돌아가. 하지만 야
누구? 상혁은 동생의 복수가 아닌 오로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끔 무언 쪽일 처리해준다면. 큰아드님이시구나. 여기 웬일이세요? 이상태기를 잡아야 하는데 혹시 아나? 해서. 아, 저는 모릅니다. 한편 판호의 예상대로 이상택도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면서. 자, 지금 보실 영상은 근처 주민이 화재 당시에 찍은 걸 저희에게 제보한 영상입니다. 맹손인 사고의 전말을 눈치채게 되고. 진구 장군 괜찮으세요?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이상택은 범인이 아니야. 이 숨소리 천식 환자의 숨소리다. 이상택에는 천식 환자가 아니야. 녹음 파일 끝에 들리는 알림소리 타이어 펑크 경고음입니다. 아마도 구형 차량인 듯합니다. 사고 현장 근막에 카센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녹음 파일에 남겨진 단서들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진짜 범인의 발자취에 닿게 되면서 강원 또한 이상택이 아닌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판호의 행적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4월 8일 사고 당일 오전 7시에서 8시 CCTV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4월 9일 오전에 누가 찾아와서 영상을 보자고 했답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간 뒤에 기록이 지워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진짜 몰라요. 점잖게 생겼는데 어린 애인 사귄다고 말했어요. 어린 애인? 예. 그 나이는 50이 넘어 보이는데 그 애인은 20대. 그리고 혼자 막 울더라고. 아니, 돈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함이나 한 장 주십시오. 주신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던 사건의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돈 안 당한 차라고 그랬지. 네. 차 주인이 누굴까?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문제의 겉을 보고 있었어. 항상 문제의 답은 중심에 있는 법인데. 바보같이. 이렇게 강원이 판호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하는 한편 복수할 거야. 야, 이 미친! 부두판은 이어와의 거래대로. 말해라. 내 억울해서 이렇게는 그냥 못 넘어간다. 어쩌려고. 우세는 내 쪽이 아닌가. 내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긴지도 알고. 지금 나랑 거래하자는 얘기? 다시 전화할 테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이상택을 조용히 처리하려 하지만 상혁이라는 변수도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네, 접니다. 이상택의 아들 지금 부두파 조미원이 데리고 있어요. 내일 저녁쯤 이상택이하고 접선할 듯 싶습니다. 이상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는데. 뭡니까? 아들의 완전 범죄를 꿈꾸던 판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판호의 선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의 무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게 되면서 판호는 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누구십니까? 네, 이상택이요. 이상택이 직접 판호를 찾아오게 되고. 참건데 자기 상달 사치스럽지는 않은데 깔끔하긴 하네. 역시 중견 맞는 판사님은 사는 것도 다른다해. 그리고 직접 거래를 제안하게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뿐인 엄마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이 죽었다. 내게 줘요. 이렇게 하기야. 당신 판사제요. 사람들에게 죄값을 매기는 내게 좌에 당신의 죄값을 매겨고 당신이 좋은 판결을 내렸다면 나는 내 아들 데리고 캄보디아로 가겠어. 근데 죄값을 제대로 매기지 못했다면 나는 곧바로 김광훈 회장을 찾아가겠어. 혹시
저 이거 82세 백윤주, 사고 차량인 아나스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가족관계란에 조은혜 씨가 딸로 되어 있고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조은혜? 남편이 송판호 판사였습니다. 송판호 판사? 이 상태한테 전해주고 싶어. 그렇게 강원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 얼만데? 5억. 판호는 이 돈을 자신의 마지막 집값으로 치르려 했죠. 이 계좌로 보내줘. 자네가 알고 있는 부도파가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 부탁하네.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지르기 어려운 실수를 두 번이나 저지렸어. 최악의 인간이 돼버린 기분이야. 이 돈으로 그저를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부탁하네. 하지만 판호의 생각과는 달리 판호는 더욱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 회장님,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인가? 예, 이 사람 맞습니다. 아니 판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린 여자애랑? 확실해? 예, 확실합니다. 그 어린 여자애랑 사귄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 솔직한 말로 뭐 좀 부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고 차량 왼쪽 헤드라이트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 폐차장에서 비슷한 거 구해와서 만지지 않았을까 싶어. 송파로 판사님이 오셔서 재판 증거자료 때문에 말도 하시고. 구형 아나스. 송판호 판사가 맞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복수를 따지만 강원이 판호의 피냄새를 맡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정말 상현이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도망쳤을까?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봤자 겨우 존경이나 받는 삶을 위해서. 그게 내 아들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이유가 될까? 한편 부두파는 돈은 받았니? 근데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우리 도움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도와주겠다는데 뭔 잡소리야! 오늘 밤 11시 늦지 말고. 계획대로 이상택을 한국에서 밀항시키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너는 돈을 송금했어? 중간에 빼돌린 거 아니지? 돈을 안 보내면 이놈이 안 나타나지. 그래, 수고했어. 근데 밀항은 진짜 시킬 건가? 그날 밤 혹시 내가 없는 사이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온다거나. 없었어요, 그러니. 그래, 들어가 쉬어. 네. 판호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이 호영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협박 문자를 받게 되면서 또다시 판호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식되어 가는데. 송판호 판사님? 누구십니까? 아, 저는요 아주 우연히 무척 위험하고 중요한 일 목격한 사람입니다. 4월 8일 오전 7시 55분에 가센터에서요. 차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입을 따드리면 얼마가 필요할지. 판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날의 선택은 곧 지옥의 시작이었음을 말이죠. 이상택 사망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뉴스 못 봤어. 부두파 서열 2위 정혜영이랑 조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요. 이상택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건 국과수 가서 봐야 알 것 같아요. 누가 죽였나? 누구겠어요. 이상택 집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사고, 이번에 벌어진 사망사건 모두 우리가 예상하는 그들이 했겠죠. 하지만 그 예상은 전혀 빗나가고 있었죠.
사망자는 이상태, 무두파 부두목 정혜용 과학수사대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단표와 탄두를 회수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상혁인 지금 어디 있나? 죄송합니다. 미처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데려오겠습니다. 조미연 만나러 가자. 한우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죽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대체 내가 얼마나 사악해져야 해결이 될 일이야 이게. 대체 몇 명이 죽어야 끝날 일이냐고 이게. 그렇게 사건의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아들을 실수로부터 지켜주려 할수록 너무나 가혹한 대가. 나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평생 그 죄값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 죄. 하지 말아야 할 짓이었어. 하지만 자네 안전은 더 단단해진 것 아닌가? 처음부터 사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사악하게, 더욱더 악랄하게. 그 사악함이 흔들리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 사악하려고 마음먹은 거 내가 아니야, 자네라고. 그의 말처럼 이미 그 선택에서 환호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상택의 죽음으로 강원은 부두파가 판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심하게 되고. 이상택이 죽었더군. 말을 하지 않으면 난 내 마음대로 상상하게 돼 있어.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이상택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요. 왜? 가끔 저희 일을 하던 친구인데 회장님께 큰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택이 회장님께 잡혀 회장님께서 직접 이상택을 처리하시면 회장님의 그 슬픔이 풀리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살 방법을 찾아야죠. 미연은 끝까지 판호의 이름을 꺼내지 않게 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말을 하지 않는군. 항상 일을 복잡하고 크게 만드는 건 거짓말이야. 판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강원은 경고와 함께 자리를 떠나던 그때. 아, 저희 조직원과 이상택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원이 몰랐던 진실의 하나를 말하게 되는데. 아, 하마터면 저희도 범인을 못 찾을 뻔했습니다. 비나, 이상택이 집을 폭파하라고 시킨 건 누구니? 정현수라는 사람. 장현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 저희가 알아봤더니 사모님을 모시는 개인 비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엔 김상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뜻밖이었습니다. 강원조차 그날을 상혁의 소행이라 생각했던 폭발 사건. 왜 이러세요? 하지만 고지고대로 그 말을 믿을 수 없던 강원은. 상혁이부터 찾아. 상혁이한테 무슨 일 벌어지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택의 집에 불을 지는 게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봐. 네. 한편 경찰은 이번 이상택의 모든 사건의 중심에 우원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2년 전 그때가 생각났어요. 판사님도 고통스러웠고 저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제 이놈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경찰 내부의 우원 그룹과 결탁된 세력들도 너무 많고요. 쉽지 않겠지만 저 김상혁 잡을 겁니다. 김상혁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면서 상혁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잠시만요. 여권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무슨 문제요? 금방 끝납니다. 확인만 할게요. 아, 강원도 상혁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상혁이가 방금 전 공항에서 체포당할 뻔했답니다. 출국금지 떨어진 걸 모르고 미국으로 넘어가려다 다행히 도주는 했는데 지명수배가 붙은 상황입니다. 빨리 찾아. 경찰보다 먼저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모두 동원해서 찾아내. 예, 서두르겠습니다. 상혁을 경찰보다 먼저 찾기 위해 움직이는 동시에. 네, 회장님 오셨다. 지금 일어난 상황은 강원만의 방식으로.
사건의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시켰나? 아닙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묻겠다. 아내가 시켰나? 너 스스로 한 일이라고? 사모님. 오직 죽음뿐이라는 강원의 방식으로 말이죠. 한편 상혁은 배편 좀 알아봐줘. 나도 위험해. 야 이씨, 지금 계좌로 1억 넣을 테니까 빨리. 자신의 경찰 라인을 통해 밀항을 시도하게 되지만 이미 우원과 결탁한 경찰 라인을 파악하고 있던 채림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선배가 그동안 우원의 정보 빼돌린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역으로 그 라인을 통해 상영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김상희 씨! 대한민국 경영입니다. 정리하세요. 경고합니다. 정리하세요. 상영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되고 변호사 부르고 싶은데? 어휴, 불러드려야죠. 2년 전에도 최고급 변호사를 부르셨는데. 시간 끌지 말고 서둘러줘요. 근데 여기가 경찰서가 아니거든요. 특수수사본부예요. 김상혁 씨를 특수조사할 건데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 불법일 텐데. 징계 받으면 돼. 체림은 곧장 판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 예, 판사님. 아, 무슨 일이에요? 김상혁 잡았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소식이라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침 내내 전화드렸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어머, 이청강이란 아인. 제가 안전한 곳에 잘 숨겨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원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김상혁 잡은 건 최대한 보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 형사. 그 시각 판호는 자신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를 걸어왔던 인물이 호영과 잠시 대화를 나눴던 카센터 직원임을 알게 되면서 조용히 그와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데 당신 누구야? 당신 여기 왜 있어?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 진정하세요. 우리 집 어떻게 알았냐고! 미행했어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 협상합시다. 무슨 협상?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규모인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드릴 테니까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떤 짓 하면 나 당장 원그룹 가서 다 얘기해 버릴 거야. 얼마를 원하십니까? 10억.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드릴 순 없습니다. 드릴 수 있었다면 여길 찾아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자신의 집값을 또 치르기엔 판호에게도 무리한 금액. 내가 어떤 놈인 줄 알아? 내가 웃어 보여? 겁도 없이 누굴 미행해? 이 자식까지 아주 한 방에 다 죽여버릴까? 갖고 오라는 돈 안 갖고 와서 무슨 대수작이야! 야, 이리 좀. 그 순간 결국 판호의 그림자는 강원에게 밟히게 되고 넌 뭐야? 절대 마주하길 바라지 않았던 그의 얼굴. 판호는 그 얼굴과 마주하게 됐는데 21살이 된 아이야. 생일 선물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오토바이라 그러더군. 이 세상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서 좋다고. 이 세상 어딜 가든 재밌고 신난다고. 그런 아이를
네가 죽였다. 하지만 우발적인 사고였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반사하는 놈이 사건을 조작하고 숨겨? 당신 아들을 죽인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판호는 아들 대신 죽음이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오늘 아침 당신 아들 김상혁이 잡혔다. 밀항하려는 걸 해경이 잡았어. 판호는 상혁의 정보를 흘리고 오직 판호만이 할 수 있는 거래를 제안하게 되는데 의도적인 방화까지 당신 아들 김상혁이 저지른 짓이야. 그 혐의까지 밝혀지면 사형을 면치 못해. 내가 무죄를 받아줄 수 있어. 지금 날 죽이면 당신 하나 남은 아들 살릴 기회도 놓치는 거야. 강원이 절대 거절하지 못할 조건을 걸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 약속을 증명해. 와. 와. 올해 최고다. 진짜 개재밌다. 와. 막 혼이 빠져나가네. 재밌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지니TV, 지니TV 모바일, 그리고 EN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아너! 다음화 빨리 보기는 고몽 구독하시고 남설정도 한번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